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오늘은 이 기억의 섬 30번째 미션 난폭한 외계인 캔디로 물리치기 이거를 깨보도록 할 겁니다. 네, 제가 이거를 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진짜 한 대만 톡 치면은 깨는 건데도 못 깼어요. 근데 제가 그만큼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한 거를 보고 따라하고 제가 드린 팁대로 하시면은 미션 30 깨실 수 있습니다. 한번 제가 깨시는 걸 아니 제가 깨는 걸 보도록 합시다. 자 가자. 탈출할 수 있어. 자, 일단 초반에는 안 부딪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. 초반에 부딪히면 안 돼. 초반에 부딪히면 아무래도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전에서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한번 부딪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안 부딪혀야 돼요. 그러니까 그리고 알파벳 I 아까 제가 먹었죠? 저것도 위치 기억하시고요. 왜냐면 이 맵 같은 경우는 보너스 스테이지 가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많기 때문에 보너스 타임은 꼭 가야 됩니다. 근데 뭐 안 가도 되긴 해요. 보스전에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.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갈 겁니다. 갈 거고요. 참고로 이제 보너스 타임에서 이렇게 보너스 타임에서 소물약, 쬐끄만 물약이 6개에서 7개가 나와요. 그렇지! 알파벳 M자 먹어주고 아 한 대 부딪혔어. 하지만 괜찮아. 왜냐? 깰 수 있으니까. 그렇지. 2단 점프, 2단 점프, 2단 점프, 2단 점프, 2단 점프. 그렇지. 집중이라고 하면서 방심하면 안 돼. 넌 이미 한 대를 부딪혔어. 한 대만 부딪히자. 설마 T자 못 먹은 건 아니겠지? 그렇지. 여기서 T자 나오고 먹어주시고 9대 부딪혔네요. 가자, 할 수 있다. 깰 수 있어. 깰 수 있어. 자, 하나 먹고 소물약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다섯 개, 일곱! 아, 못 먹었다. 자, 보스전, 돌입. 깰 수 있어. 젤리코 내가 구해줄게. 뛰어. 그렇지. 레이저. 우와이. 이걸 맞다니. 아, 바보다. 초반에 맞으면 안 되는데. 그렇지. 레이저 많이 쏴라. 레이저가 제일 좋아. 레이저 놓으면 프리디를 넣죠. 레이저 쏘면은 오 와리가리. 요거는 뭐 그냥 쉽죠. 와리가리. 오 그렇지. 와리가리 와리가리. 이 요나 막으라 빵야. 와리가리. 오, 괜찮아. 어, 손, 손, 손. 우와! 손도 괜찮아. 오! 레이저, 레이저 써주래. 와리가리. 와리가리. 이거나 막아라, 빵야! 그렇지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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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, 괜찮아. 와리가리, 와리가리. 와리가리, 위로 갔다, 아래로 갔다. 그렇지, 레이저. 프리딜.
프리빌, 프리빌, 안전하게 프리빌. 레이저, 어, 손, 손. 아, 아. 오 마이 갓. 내 눈으로 봐라. 어! 됐어. 으아! 으아!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. 그래야만 로봇을 이길 수 있다. 자자자자자. 그렇지. 레이저, 레이저. 요렇게. 자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그렇지. 요렇게. 그렇지. 어, 그래. 와리와리, 와리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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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와리, 와리와리. 자, 이렇게 밑에서 위로 내려갔다가, 와, 한 대 맞았어. 괜찮아. 레이저. 그렇지. 깼어. 깼어. 깔끔하다. 여기다 막아라. 빵야. 드디어 깼다. 와, 이 벅찬 감동. 아, 드디어 깼다. 여러분도 제 공략을 보고 따라하시면 깨실 수 있습니다.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예. 네. 특히 그 중요한 거. 아까 그 레이저 쏠 때 프리딜 넣는 거 보셨죠, 여러분?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그거를 마지막쯤에 가서 알았어요. 그렇게 레이저 쏠 때 프리딜 넣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컸습니다. 좋아. 모든 미션을 완수했습니다.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기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리플레이. 어, 요런 식으로. 드디어 30미션을 깼네요. 정말 힘들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30미션 제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깰 수 있으니까 500다이아 받아가시고요. 저는 이거를 깨기 위해서 한 진짜 50판 넘게 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몇 판 만에 깨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